혹시 이 캐릭터가 누군지 아는 사람? 보자마자 이름이 아니라 욕부터 나온 당신은 2012년도 이후 신체 검사를 받고 병역을 마친 군필자일 확률이 높다. 해맑은 미소가 시그니처인 이 캐릭터는 2012년도부터 병무청의 마스코트로 쓰인 굿건이라는 캐릭터다. 근데 이 사진들을 보면 왜 굿건이가 짜장면을 만들고 야식을 배달하는 걸까? 유튜브 댓글로 병무청 마스코트였던 굿건이의 근황에 대해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오늘은 굿건이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에 가서 굿건이를 본 경험 모두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많이 당황하시고 힘드셨을 텐데요. 그럼 굿건이 근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이렇게 끝나면 너무 열받으니까 다시 차근차근 알아보자. 우선 병무청의 현재 마스코트는 힘찬이. 힘이 있고 씩씩하다는 순우리말로 우리나라 국방을 힘차고 든든하게 수호하자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작년 12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한 힘찬이 이전에는 아까 인트로에서 봤던 굿건이가 있었다. 굿건이는 2012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병무청의 공식 마스코트로 활동했다. 그래서 2012년 이후 병무청에 신체 검사를 하러 간 왼군님들이 있다면 굿건이를 잘 알고 있을 거다. 아마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굿건이에 대한 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굿건이가 입을 활짝 열고 웃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에서는 군복무와 징병제의 상징으로 풍자되면서 굿건이에 대한 무수한 리뷰가 쏟아졌었다. 병무청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힘찬이로 마스코트를 바꿀 때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마스코트를 변경했다. 그런데 얼마 전 굿건이 근황이라는 게시글을 보니 굿건이가 정말 전역하고 중국집에 취업한 것 마냥 해맑게 맛있게 비벼드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 또 어디에서는 철가방이 쏟아져라 해맑게 배달하러 가는 모습이다. 짜장면 모양 젤리의 경우엔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 수입사에서 수입한 것으로 중국에서 이미 디자인이 된 상태로 한국에 수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사에서는 중국집 하면 떠오르는 아주 편한 이미지라고 덧붙였다. 야식 배달 굿건이는 딱 이 사진만 올라와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혹시 왼군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제보해달라. 그나저나 정말 힘찬이로 병무청의 마스코트가 대체된 이유도 굿건이는 사회로 나와 취업하게 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 이 두 캐릭터는 굿건이가 아니다. 병무청 관계자에게 굿건이의 근황을 물어보니 여기에 나온 둘 다 병무청의 굿건이가 아니라고 했다. 우선 짜장면 모양 젤리에 있는 캐릭터는 굿건이와 다르게 코가 오똑하다. 그리고 야식을 배달하는 이 캐릭터의 경우엔 손가락이 5개다. 병무청 관계자는 굿건이의 손가락이 4개인 점과 코의 모양이 다르다는 점을 꼽아 병무청의 굿건이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굿건이는 현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된 상태고 대신 새로운 마스코트인 힘찬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했다. 병무청에서는 굿건이가 전역했다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도 8년 동안 병무청을 위해 복무한 굿건이를 위해 우리 왼군님들은 굿건이가 전역했다 생각하고 축하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어디선가 굿건이랑 비슷한 모습을 한 캐릭터를 본다면 아무튼 굿건이는 아니니까 굿건이라 생각하는 왼군님들은 마음속으로 경의만 표해보자. 굿건아, 이제 전역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열받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이런 시술을 받을 때 어떻게 안 죽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